지지도 않으시네. 비뱅크 스타더스트 시청자 여러분, 하나 둘 셋 해피니스 미아지 엔단계도 김정모 김희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MC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실 거지. 아, MC가 또 없으면 또 내가 아 이거 귀찮은데. 제가 또 뭐, 말을 워낙 잘하니까 워낙 또 그런 쪽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네가 해라. 그럴게요. 아, 근데 얘 못 믿어요, 얘. 그냥 대본 읽으면 되죠? 그럼 얘 큐카드 있으니까 진행.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. 한글 읽을 줄은 알지? 그럼. 아, 이따 집 반갑습니다. 아, 반가워요. 봐봐,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머리 분홍색으로 하고. 네. 네, 신곡하고 싶어는 어떤 곡인지 이철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신곡하고 싶어는 정모가 뭐 모든 곡을 만들고 제 가사를 썼는데 제 내용을 담았어요.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봐. 두 눈을 멍하니 뜨고 잠시 생각하는 중. 나는 왜 혼자인지 뭐가 모자랐어. 연애 못할까.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는데 나는 왜 혼자인 건지. 오랜 기간 제가 연애를 못했거든요. 그래서 아 이제는 좀 연애를 하고 싶다. 근데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나의 문제점은 뭔가? 게임, 만화, 머리 스타일, 옷 스타일, 성격 다 나오는데 이거 방송하다 애들 MC 때린 적 있나요? 다 나오는데 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죠. 맞아요.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네. 성격의 문제는 아닐 텐데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. 아 예. 사실 성격의 문제예요. 이 프로는 MC가 문제네. 다 좋은데 MC가 문제네. 나한테 맡긴 게 실수였어. 아 그러니까. 네 다음 질문 넥스트. 네. 신곡 하고 싶어를 이제 뮤비뱅크 시청자 여러분께 한 소절 혹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? 사실 제가 노래를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들이 많아요. 많았어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 우리 또 뮤비뱅크 뮤직뱅크 보면은 아실 거예요. 자 하나 둘 셋. 내가 눈이 조금 높은 건지 아님 인기가 없어 이런 건지. 어렸을 때 나 좋다는 사람 많았지. 참 많았는데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진짜 여자 많았는데. 재롱둥이에요? 였어. 하고 싶어 뮤직비디오의 컨셉과 스토리도 희철씨가 직접 짜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설명해주세요. 뮤직비디오도 그냥 제 일화예요. 예전에 정모씨는 알아요. 아유. 제가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여자친구 불러서 여자친구와 정말 몇 시간 동안 저 게임하는 것만 구경하고 가고 그랬거든요. 지금도 게임하다가 여자친구한테 전화오면 안 받거나 아니면 다른 동료 여자 연예인한테 전화오면은 왜 오빠 뭐야 뭐 하는데 지금 오빠 뭐 회사랑 중요한 얘기 중이야. 근데 막 게임 안에서 막 소리 나오고 으아악 소리 나오고 그런 내용들을 담았어요. 그래서 또 우리 여주인공으로는 네. 우리 여자친구의 예린 씨가 또 도와줘가지고 네. 굉장히 재밌게 찍었습니다. 누가 인터뷰하는데 전화를 메이저 잘라.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. 네. 만약 게임을 포기해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를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라면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남겼던 명언이 있어요. 맞아. 게임 캐릭터는 내가 삭제하기 전에 날 떠나지 않지만 여자는 언제든 떠날 수가 있다. 이 얘기를 했을 때 라디오에서 했거든요. 네. 여성 청취자분들이 이제 온갖 욕을 했었죠. 정말 반성하고 많이 변하겠습니다. 천상 연예인이에요. 자, 이제 무기야 칭찬이야. 칭찬이죠. 연예인한테 연예인이라고 하는 거지. 칭찬이죠. 아니 그런가? 자 그렇다면 네. 이제 희철 씨가 해보고 싶은 이상의 데이트. 아, 꿈꾸는 데이트. 네, 저희가 한번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 그래요? 네, 김희철.